래퍼가 없어. 여기 래퍼가 없어 지금? 오케이. 지금 일단 10명. 10명 중에 확정 멤버 5명을 먼저 발표할 거야. 자,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YG에서 이제 새로운 팀을 내년에 런칭을 할 건데, 지금 생각엔 5명이야.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명은 1시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 곡을 결정해서 재도전하는 거야. 재도전하는 거야. 5명 중에서 2명을 더 뽑을게. 그러면 7명이 되겠지. 헐! 헐! 와, 똑같은 거. 와, 갑자기 똑같은 거. 한 시간에도 가사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지. 첫 번째 5인이 될 멤버는 뭐가 이렇게 서러운지, 뭐가 이렇게 서러운지. 방예담이 첫 번째 멤버야. 와. 5인 중에 두 번째 멤버. 하루토야. 자, 세 번째 멤버. 난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준비하고 있고. 손님도 올 수도 있잖아. 세 번째 멤버는 김준규야. 김준규야. 다섯 명 중에서 네 번째. 내가 지금 호명하는 두 명은 다 의외지, 뭐. 오래된 멤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시오요? 분명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윤빈이야, 하윤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네.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는 소정환이야. 소정환이야. 축하한다. 소정환이야. 우와, 대박. 와, 대박. 와, 이거 상상 못했다. 와, 정환이 대박이다, 진짜. 와, 정환이. 그 보이시의 소정환, 정환이가. 정환이가. 정환이가 확실히. 정환이가 되게 의외였습니다. 아직은 좀 초보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그동안 엄청나게 회장님이 막 칭찬했던 친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데뷔를 뽑혀가지고. 놀라웠던 것 같았어요. 되게 의외인데, 정환이. 깜짝 놀랐어. 자, 이제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 앞에 있는 사람은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볼까?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 8시 20분이야. 정확하게 9시 20분에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컬이. 다 보컬. 아, 근데 보컬이라서 근데 다 음역대도 다르잖아. 맞아, 부르는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그러면은 맞는 노래 찾기가. 일단 아는 노래 다 말해봐. 한 사람이 알면 다 아는지를 보자. 아, 팝송 말해 상관없어. 시간이 없다. 니네 I don't wanna live forever 아는 사람. 알아? 나 사비밖에 몰라. 아, 저도 사비밖에 몰라.
이네 샘 스미스 노래는 모르지? 진짜 알아. Let me love you. Let me love you. 찰리 푸스. 마이클 블렛 홈. 마이클 잭슨요? 가사를 잘 몰라. 멜로디는 조금 아는데. I used to believe. 이거 몰라? 알지? 무슨 노래였지? 아 어떡하냐 진짜 빨리 정해야 되는데. 아 뭐하지 진짜로? 아니면 다 아는 노래 하나 있긴 한데 뭐?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아! 아 사랑을 했다 알아. 사랑을 했다는 알지? 저도 알죠.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알잖아 이거. 사랑을 했다도 제가 하고 싶었던 곡은 아니에요. 저는 좀 보컬스러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아 여기 어떡하냐 우리?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도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아 랩도 할 수 있어요. 아 랩도 할 수 있어요. 네 사랑을 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한테서는 좋겠다는 생각 무조건 했어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아까 제자 누구보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무슨 곡이야? 저희는 일단 외국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 연대 가장 유명했던 곡인 아이콘 선배님의 사랑을 했다를 불렀습니다. 아, 가사를 외울 수 있어? 군호하고 마시오. 네. 진짜? 기대된다 야. 오케이 한번 해보자. 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왜 내가 긴장되냐?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 볼만한 매너 드라마 괜찮은 결단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yeah.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 정우예요? 어 정우가 이거 정우가?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의 너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예, 예, 예.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예, 예. 아 이거 귀여워 와우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올릴게요 괜히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yeah. 찌릿찌릿한 눈길 okay. 나 사랑받고 있으면 나게 해주는 눈빛 그래서 형이 잘했어 발음 좋다 너에게 저 머리도 배웠다 반쪽을 채웠다 걸어두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yeah. 우리 아파도 해봤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잘했다 너무 다 잘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야, 다섯 명 다 뒤돌아서 봐 알겠습니다 여섯은 지은이 형이 했어 저도 저우 아마 마시오 마시오 야
되게 박빙이었어. 2등과 3등이 딱 한 표 차이야. 한 표. 와. 승훈이 형. 여섯 번째 멤버는 마시오야. 마시오야.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네 명 중에 한 명이네. 와, 이제 한 명 남았어. 마지막으로 7인에 올라타게 될 멤버는 지훈아, 누구 같냐? 아, 저는 약간 승훈이요. 승훈이. 네. 승훈이가 한 표 차이로 됐을까 안 됐을까? 전 2년 반 동안 칭찬받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너무 오래 준비해왔고 제가 제일 간절하다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건데 이게 대표 프로듀서님이 말씀하시는 기회가 아닐까. 와, 진짜 떨리겠다. 저기서 안 되면 진짜 어떤 기분이. 아.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멤버는 한 표 차이로 와. 와. 너 묶고 다 울고. 한 표 차이로 박정우.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아쉽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 사람인지라 이게 그 딱 문 앞까지 발을 딱 집어넣는데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찬스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YG 보석함에서 처음으로 뽑는 데뷔조 7명이야. 예담이랑 정우랑 같은 팀인 거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고요. 데뷔 초이니 제가 남을 수 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나도 바로 데뷔쇼 갈게. 예담이랑 준규가 서 있으니까 기분이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올라가야지. 욕심이 있죠. 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욕심 가지고 또 데뷔해야죠. 수고했어. 잘했어. 이거 제가 피하는 거예요.
제가 데뷔 곡이 됐는데 같이 했던 팀원들이랑 헤어지게 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미치도록 널 사랑해서 너나 이게 남겨져 있어 내게 남겨져 있어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Love me hold you The girl is my body Got me going crazy. I wanna take you right where I wanna be. 아 긴장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오늘 중대 발표를 하러 저희가 이렇게 중대 발표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1대1 배틀을 준비해야 돼. 1대1이요? 근데 이게 7명인데 어떻게 1대1 맞히게? 여기 21명 전부가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희 중 다섯 명만 뽑아서 도전할 기회를 줄 거야. 와 대박! 도전할 연습생 다섯 명을 다섯 명을 뽑기 위해서 영상 평가를 진행할 거야. 그 영상 평가에서 너희의 실력과 끼를 보여주면 돼. 끼와 매력. 개인기 어떻게? 노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죠. 개인기 뭘 해야 할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개인기 연습인데요. 개인기가 저는 아직 아무도 없어서. 뭐 있을까? 생각나는 영상이 있어. 너 자신 있어? 아 자꾸 떠올라요 그런 게. 사운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회장님처럼 약간 찰떠라야 돼. 다른 거 어떻게 하나? 병구 형 좀. 병구 형 어떻게 하나? 아 개인기 뭐하냐 진짜. 뭐가 있지? 저는 그 선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개인기가 없어 개인기 없어 아사히 개인기 없어? 개인기가 저는 아직 아무도 없어서 아세가 이거 개인기 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얼굴은 보여줘 얼굴이 개인기야 너 잘생겼어 21명 중에 5명이라는 건 정말 작은 숫자잖아요 이번 영상 평가를 통해서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만의 매력 포인트를 많이 연구해서
안녕하세요. YG 연습생 최연석입니다. 어린이 흉내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그건 내가 판단할게. 아, 웃길 것 같아. 어떻게? 아, 제발 하지 마. 어린이 흉내 하지 마. 여기는 발이 있고 여기는 꼬리인데 현석이는 머리부터 먹을 거예요. 현석이는 머리부터 먹을 거예요. 18살 케이타입니다. 잘 웃는 초긍정이야. 스물 한 명. 오야! 소름 돋았어.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써놔. 꺼진 불꽃처럼 타들어가봐. 와, 와, 신기해. 네, 약간 덕후머리상이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귀여운데? 다음, 다음. 왕군호? 포레버요? 큐트래. 너무 힘들었었어, 리자? 잠깐만, 조용히 봐. 잘했어. Forever young. Forever young. 아, 갑자기 어떻게 행복해? 아, 아니 자신감이 넘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 장난이야. 되게 특이한 제스처야. Come again. 와, 장난 아니다. 박자를 갖고 놀아.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 자신감 뿜뿜. 나 그거 너무 좋은데. 그게 중요해. 다음,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YG 연습생 18살 아사히입니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YG 연습생 먹물 맡고 있는 승훈이라고 합니다. 181. 키가 181이에요. 허, 진짜 크다. YG 연습생 김연규입니다. 어, 목소리 아직도 애기야. Forever young. 아, 귀여워. 와, 진짜. 아, 뭐야, 뭐야. Forever young. 고속도로 차 지나가는 소리. 요즘 애들이 많이 뻔뻔해졌구나. 빰빰. 하체 탈골 춤을 해보겠습니다. 하체 탈골 춤? 우와. 괜찮네? 호피 난방은 좀 벗겨주고 싶다. 나는 바꿀 수 있어. 나 장기자랑 근데 좀 기대돼 이게. 오리지널 버전의 이선균 배우. 제발 똑같았으면 좋겠다. 3번 테이블 몽골레 파스타 하나 빨리 안 움직이냐? 나는 저걸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안 움직이냐? 라이키를 부르는 이선균 배우. 응. 설렌다 밀라이키 두근두근 두근 밀라이키
Like it, like it, like it. Oh my god! Oh my god! 느낌 뭘 들었어요? 세 번째. EDM 버전의 이선균. 하지마 그만해! 첫 번째 주문이다. 그만 그만해. 3번 테이블 몽골레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몽골레 파스타 원 디시. 몽골레 파스타 원 디시. 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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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강. 몽골레 파스타 원 디시. 몽골레 파스타 원 디쉬 원 디쉬. 아 대박. 아 대박이야 이 사람. 생각날 거 같아. 몽골레 파스타 원 디쉬. 나는 얘까지 얘네 줄은 모르겠어. 조이노스 정으로 만들 수 없어. 아니야 만들죠 언니. 왜냐면 진짜 잘하는데 매력이 없으면 어떡해. 아 근데 나도 근데 이렇게 보내긴 아깝긴 하거든. 이제 끝이다. 아 네. 어 보석함 늪에 빠질 뻔했다. 와 이거 진짜 끝나지 않는 보석들이었어. 우와. 우와. 와, 댄스 한 명인데. 어, 정환이 댄스 하는구나. 댄스에 많이 몰릴 것 같아. 붙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해보고 싶었어요. 어, 얘네 뭐 했을까? 대담이. 이거 못 건드려. 이거 못 건드려. 어렵다.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다 너무 세다. 이거 그냥 아무나 와봐라 이거잖아. 마시오랑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루토나 윤빈. 윤빈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단님 한번 준기. 준규. 정우군한테 한번. 정환이나. 정환이. 정환이. 저는 정환이. 정환이랑 대결해보고 싶어. 만약 많이 지목당하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네한테 들려줄 노래가 하나 있어. 노래는 트레저 세븐을 위한 시그널 송이야. 됐다. 단체곡도 생겼고. 아, 그래요? 이 노래가 부르고 싶으면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아, 애들 이 갈고 오겠구나. 오픈 더 트레저 박스! 오! 와. 오늘도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 늘 대답 없는 너를 다시 불러봐. 하지만 너에도 눈에 나만 없는 것 같아. I'm going crazy. Action. 감정이 몰입이 됐어. 연기라면 이것은 method. 하지만 현실의 새로운 느낌의 느낌에. Call me freaky freaky boy. 빼빼 거의 노래 버려. When I know you get.
갈수록 넌 내 곁에서 멀어지는지 난 너의 곁에 항상 숨을 쉬고 싶은데 넌 나의 맘을 모르니 미쳐가 제가 근데 그 못한다는 게 굉장히 있고 혼자만의 사랑은 하기 싫어 This is crazy love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더 오기도 생기고 오늘 이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요? 분한 기분인 거 있었지만 더 시력을 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YG 보석함의 그 첫 번째 트레저 세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방예담 김준규 하윤빈 박정우 소정환 마시호 하루토 자 그리고 오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과 함께 연습생들의 무대를 평가해 줄 백인의 트레저 메이커입니다 네 아무래도 YG 신인 보이그룹을 뽑는 첫 번째 평가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100분의 YG 직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아티스트 전략팀의 김령균 사원님, 어디 계신가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 1본부 ANR 실 아티스트 전략팀 김령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었던 트레저 세븐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하루토 씨가 화이팅. 네 얼굴만 보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평가 기준도 약간 외모 쪽으로 생각해도 좋을까요? 저는 전략 팀이기 때문에 네네. 전략적인 외모를 위주로 볼 생각입니다. 전략적인 외모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인터뷰 나눠보죠. 미디어 마케팅팀의 김인하 대리님 실력은 기본이니까 네. 저는 관객들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와 끼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경연의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t's beautiful night 채워지지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골드 카드와 실버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 프로듀서의 카드, 또 하나는 트레저 메이커 YG 직원 100분이 선택한 주인공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저는 골드 카드로 실버 카드 골드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승자는 누굽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도전자를 공개할 텐데요. 트레저 세븐 여러분, 본인들의 자리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무대 뒤에는
21명의 연습생이 경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연습생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전자 선발은 특별 심사위원이 연습생들의 끼와 실력이 담긴 영상 평가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연습생이 도전자로 선정이 됐을지, 그리고 그 특별한 심사위원은 누구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석함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부석함 친구들. 저 블랙핑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너무나 광팬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끼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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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 그 선배님들께 나의 존재를 알렸구나.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좋았죠? 와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특별한 심사위원, 바로 블랙핑크였군요. 그렇다면 블랙핑크가 뽑은 첫 번째 도전자는 누굴까요? 심장 아파. 블랙핑크가 뽑은 연습생은 정원이 형. 승훈이 형밖에 생각이 안 나. 진짜야? 블랙핑크잖아. 진짜야? 너무 물어보면 도전해. 제일 나오면 좋겠다고. 5인에 제발. 5인이 안 되면 가서 보기만 해야 되잖아요. 김연규입니다. 김연규입니다. 오. 김연규입니다. 오. 예? 예? 예. 그래서 승훈 자리 바꾸기. 첫 번째 도전자는 김연규 연습생입니다. 귀여운 눈웃음과 매력적인 보이스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던 김연규 연습생. 뭐야? 위로 넣어주세요. 에이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연결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도 뭔가 다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김연규 도전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웃음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본인이 좀 뽑힐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저는 정말 예상 못했던 것 같은데 좀 너무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 상대가 될 트레저 세븐을 맞이했습니다. 아, 지금 방예담 트레저가 눈을 피하고 있는데. 자, 어떠세요? 김연규 도전자는 좀 센 상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원하십니까? 저는 센 쪽을 좀 선택했습니다. 아,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날 한번.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죠. 김연규 연습생이 선택한 트레저는 바로 누굽니까? 제가 선택한 트레저는 바로 박정우 연습생 스테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박정우 연습생 스테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박정우 연습생 집안 싸움 실화냐? 네. 이길 자신 있어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겠다. 절대 안 떨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일단 제 자신 거는 잘 자신이 있습니다.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특별한 일이셨잖아. 첫 번째는 박정호. 네. 안녕하세요, 김연규입니다. 눈웃음이 가장 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평소에 되게. 자, 우리 연규. 너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게. 파티 타임. 아는 사람 없네. 조만간은 완전 말게.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애들이야. 지금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끼가. 왜 이래? 너무 바쁜 스타일이었어. 어떡할 거야. 왜 나 골랐어 근데? 너가 아니고 난 스테이라서 고른 거야. 화이팅 하자. 와, 저 빅매치겠다. 달돈 다 비등비등 하자. 미안. 왜? 내가 비등비등 하지 못해. 저 그런 말 좀 해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우가 노래가 저보다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좋다면 거친 말들로 내 맘의 상처를 내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도 나 혼자 위로하고 오늘 하루도 혹시 날 떠날까 늘 불안해. I just want you to stay. 아무래도 좀 친했고 그리고 정우가 워낙 잘하니까 걱정도 되고 또 가면 거친 말들로 내 맘의 상처를 내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도 나 혼자 위로하고 오늘 하루도 혹시 날 떠날까 늘 불안해. I just want you to stay. 점점 부딪혀가는 너의 그 무표정 속에 천천히 내려놓자면 거울에 속삭이곤 해. 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다워. 그래도 stay, stay, stay with me.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사실은 난 더 바라는 게 없어 이제 심장이 뛰긴 하는 건지 무감각해 그래 So stay 그게 어디가 자꾸 말이야 가끔 어둠이 올 때만 I'll be a fire 거짓 같은 세상 속 유일한 truth is you It's a letter from me to you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날 울리는데 네 향기는 달콤한 felony 노래도 잘하고 좋은 평가가 많았으니까 정우가 이길 것 같아요. 연규가 노래가 너무 잘 맞더라고요. 톤이 연규가 이길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누가 이겨도 문제없는 배틀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우 트레저가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을 그리고 김연규 도전자가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투표를 시작합니다. 진짜 떨리겠다. 5초 후에 투표를 마감합니다. 5, 4, 3, 2, 1, 그만! 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연규가 뭐가 됩니까? 그럼 바로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골드 카드와 실버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 프로듀서의 카드, 또 하나는 트레저 메이커 YG 직원 100분이 선택한 주인공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는 박정호 트레저가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실버 카드입니다. 실버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박정호 트레저가 선택한 카드는 바로 대표 프로듀서께서 뽑은 승자가 담겨있는 카드입니다. 자,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 직접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결을 했는데 사실 오디션 프로를 몇 개월 하는 동안 그게 이변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대결부터 저는 무조건 박정호가 이길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곡에서는 김연규 군이 더
어울리는 보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연규균을 선택했습니다. 김연규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연규 도전자가 트레저 세븐 자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연규의 그 목소리 진짜 반했습니다. 반전이 있으니까 저도 잘하면 트레저 세븐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울지마. 잘 했으니까 너 또 다음에 기회 많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연습 열심히 해서 꼭 같이 만나자. 같이 데뷔하자. 자, 그리고 카드 한 장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G 직원 100분이 선택한 승자를 공개합니다. 네, 역시나 100분의 YG 직원들께서도 김연규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연규 트레저는 트레저 세븐 자리로, 그리고 박정우 군은 다시 연습생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도전자가 될 겁니다. 저도 데뷔쇼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해. 대표 프로듀서 드레저 메이커가 선택한 승자는 바로 도전자가 드레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야, 지금 싹 다 바뀌고 있어. 승훈이 형이 피하고 싶은 상대. 저는 무조건 내 당에 생각했죠. 이번엔 딱 올라가야 돼. 저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